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제가 두어 번 쓴 것 같습니다. 기억에요. 이제 여성연합 교육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섰던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또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날도 추운데 또 이렇게 2017년 이 초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훈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심정혁명과 참 해방, 석방시대 개문. 네, 이 말씀은 2004년 7월 26일에 해주신 말씀이고요. 평화경에 보면은 7편에 심정문화세계 창건을 위하여 편이 있는데 그 안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세계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연된 모든 이상은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참 사랑의 이상을 표제로 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라는 말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오시는 그분이 아무리 거적대기를 쓰고 누더기 보따리를 짊어졌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천길만길 구덩이에서 나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타락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심정적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복중에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조건을 세운 다음에 어머니의 복중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서도 그 부모님을 절대적 기준에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친척들과도 인연을 맺고 더 나아가서는 종족적 차원에서 인연을 맺어야 하며 민족, 국가, 세계, 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도 심정적인 인연을 맺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 자기 자신의 사정 이익만을 위주로 하여 인연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2004년도에 해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열심히 들었던 강의 내용의 거의 뭐 요약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지금 10년이 다 됩니다. 예, 2008년도 말에 왔는데요. 아마 그때 제가 천복궁 교회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정성 들여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저희 집 막내가 한 돌 지나고 이제 두 돌은 안 되고 그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국 나이로 11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고 그동안 저희들도 부모님 모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아버님도 먼저 또 영계에 가셨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아시겠지만 1월 3일 참 어머님께서 지도자들 특별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국가복귀 아직 국가복귀에 그 저희들의 그 목적지가 남아있고 예, 그런 현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확인하고 다짐해야 되는 시간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십 년간 정말 참 부모님 모시고 신앙생활 따라오시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많이 참았을 거고
많이 어려웠을 거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기준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저희 대선배님들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확실히 항상 중심을 제대로 잘 세우고 그리고 정성 들이면서 살아오신지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된 게 그 그냥 외적으로 보면은 전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건강 그리고 강건함을 또 뵙게 돼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곱게 저희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또 철들고 그래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해 주신 저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미래에 큰 중심이 되어줄 젊은 얼굴들도 있어서 또한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 식구님들 앞에 제가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정성 들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전국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여성연합 회원님들 앞에 섰었고 또 교회도 방문을 했었고 해서 그동안에 참 아버님 특히 성화하신 이후에 지나간 이제 4주년도 지났고요. 그죠? 이제 5주년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리고 뜻에 대해서 몰랐는지 그런데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는 여러 차례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전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제가 반성하던 그 시점에서 지금 제 모습은 또 얼마나 변했나 생각하면 아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주 전이었나요? 참 어머님 모시고 어떻게 회의를 할 어떤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참 어머니께서 섭리적인 이제 기관들을 놓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어렵겠다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조용하게 야단을 맞았죠. 참 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크게 호통치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참 부모님의 어떤 그 섭리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참 부모님의 섭리를 가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지난 1, 2년간 정말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또 늘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역시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파악한 상황 가지고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고민하고 일단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결과가 진짜 안 좋거나 아닌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미리 겁먹고 그렇게 또 한마디 해서는 안 될 그런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머님 걱정을 끼쳐드리고 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언제쯤 자연스럽게 정말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깊은 속사정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정말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정말 내 생각의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자꾸 마음대로 잘라내고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참어머니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뻔히 내가 무슨 의도로 어떤 관해 가지고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세계평화여성연합 갈 길이 아직 2020년까지 멀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실적으로 남아질까를 저는 사실은 요즘 심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게 고민하면 이렇게 답이 확확확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참 어머니께서 미국에 다녀오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정말 미국 식구들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또 방향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건데 저는 이제 그 옆에서 그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님의 그 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에 그 가실 때도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호와 안전 문제로 우려를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가시면은 미국 식구들한테 좋고 미국의 섭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어머니께서 또 불상사가 있으실까 봐 정말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성연합 전체 지도자분들께는 특별하게 좀 기도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머님께서 가시자마자 보고 받으시고 회의하시고 그러니까 시차 극복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정을 쭉쭉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전에도 여러 차례 미국에 가셨지만 이번에 느낀 저의 느낌은 아, 참 어머니께서 정말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때보다도 그 정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이런 게 하루에 막 몇 차례씩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나 모임이 아니라 오전에 그 기독교 목사들 그 집회하는데 가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점심 때는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 또 다시 또 모임을 하시고 그러고 오후에 가서는 또 맨하탄 센터에서 식구들 큰 집회를 또 하시고 막 그러고 나서 또 돌아오셔서는 그냥 쉬러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또 뒷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지도자들하고 또 계속해서 보고를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식구들의 어떤 대한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감상 같은 걸 또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요 거기 가서 일단 긴장이 되니까요. 뭔가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아 이번에는 좀 더 내가 틈이 구멍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나로 인해서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초점을 공적인 그 일정에 맞추고 사적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충실하게 거기에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가서도 이렇게 계속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잠을 막 푹 잔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안 그랬고 참 어머니께서 이 일정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은 정말 다 옆에서 지키고 좀 지켜보는 보고 배우는 걸로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예, 갔다 와서는 뭐 거의 뭐 한국에 그때 독감이 뭐 크게 돌기도 했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두 차례 감기 때문에 막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은 갔다 와서 참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어머님을 뵈면서 일단은 그 가장 큰 행사는 미국의 그 워싱턴에서 그 상원 의원 회관에서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이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끝내시고 나서도 참 어머님께서는 여유 있게 아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 뉴욕으로 출발하시는 날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미 다 준비 끝내시고 지도자들하고 또 다시 또 조찬 모임 하면서 또 보고 받으시고 또 지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조금 발코니 쪽에 바깥에 햇빛을 보시더니 아 그러면 여기 좀 산책 좀 하면서 좀 걷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할까 카페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확
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아직 그래도 출발 시간 예정 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좀 짐 정리도 하고 맞아 이렇게 뒷마무리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시면 어머님 그때 좀 나가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복도가 정신없고 이거 참 어머님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말씀 그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 산책하러 가셨나 이렇게 너무 일정이 고되시니까 좀 운동 삼아서 그리고 차 한잔 하시고 좀 여유도 좀 느끼시고 이렇게 하러 나가셨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가셔서 참 어머니께서 뭘 하셨냐 이제 저는 좀 제가 짐 정리하고 하느라고 늦게 나갔으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를 타고 그 워싱턴 거기가 중심 갑니다. 그 정치계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 사는 어떤 일종의 그 주거 공간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또 호텔 건물들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들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정말 그 호텔에서 딱 보면은 바로 눈앞에 워싱턴 마니먼트 그 뾰족한 그 탑 같은 게 보이고요.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잘 나오고 또 다른 쪽 한쪽으로 또 그 의원들 회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고 정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워싱턴의 그 정치의 중심부 중심가였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차를 타시고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셨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처에 또 커피 드실 수 있는 호텔 로비에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차를 타시고 한 바퀴 도셨다라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은 아 그냥 산책하시려고 나간 게 아니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국의 그 참 아버님께서 피땀 흘려서 그렇게 읽어놓은 그 섭리적인 중심지 워싱턴인데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정성 들이시고 왔다 갔다 하셨고 또 대회를 하셨습니까? 그런 장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옆에서 아버님을 모시는 지도자라면 거기 가면 그냥 마음 놓고 놓으시지 않으시겠죠. 거기 다 둘러보면서 아버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킬 거고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 건가 다시 고민할 거고 기도 드려줄 거고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늘의 뜻이 다시 역사하시고 할 수 있길 바라는 어떤 마음으로 산책을 해도 할 것이고 거길 돌아도 돌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나가셨지만 결국은 그렇게 미국의 이 섭리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정성 들이시려고 이렇게 미리 또 나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호텔 그 로비에 그 커피숍 가서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담소 같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섭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기서 일본에서 오신 또 총회장님 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소식까지 다 들어가시면서 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을 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서도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를 뵈면서 딱 느끼는 게 아침에 딱 지도자들하고 같이 딱 앉아 계신 어머님을 한번 딱 뵙는데요. 어머님이 끝에 그러니까 진짜 끝을 볼 때까지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머님은 만족을 안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어머님 앉아 계시는 딱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는 그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여성연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2016년보다 더 열심히 뭔가 이제 실적을 그래도 결과를 가지고 정말 그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그걸 또 결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참 어머님의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너무너무 심란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님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정말 참 어머님 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소감은 그거였다. 어머님이 절대 안 쉬실 거구나. 최종 목적지 도착하실 때까지 그냥 가실 거구나. 가속도로 가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절박하다 지금. 급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참 어머님 말씀 스타일이
내가 절박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만 내뱉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뱉을 때 그 무게라는 게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통 제가 나 너무 막 급하고 막 마음도 급하고 일해야 되겠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딱 한마디 내뱉을 때 어머님의 심중에는 섭리를 놓고 정말 특히 2020년 국가복귀라는 그 내용을 놓고 어머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거를 진행하려고 계속 생각이 이미 한 단계 끝난 것 의원연합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승리 거두신 거 이런 거는 단계예요. 중간 과정에 이제 목적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다음 목적을 향해서 지금 동원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목적지, 그 다음 목적지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어머님은 계속해서 아 하나 끝났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자 다음은 뭐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이거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정말 2017년 느슨하게 갔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1월 3일 날 참 어머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 또는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신 분들 그 상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어머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실 때와는 더 다르게 어느 분들은 또 정말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머님이 이렇게 강하게 아버님 스타일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절대로 적은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이제 뭐 말이 좋아서 73살이시죠. 이제 74살. 만 나이 74살이신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해 한 해 시간 가는데 어머님이 더 이상 정말 항상 환갑 때 어머님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벌써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절박하다고 했을 때 그 심중에 있는 그 한마디 그리고 정말 그 우리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내용들 근데 어머님께서 그때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단상에서 조용하게 차분한 자세로 말씀을 하시는데 단상을 붙잡고 정말 붙잡고 온 힘을 다 내쏟아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되면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결심과 각오로 또 새롭게 가시는구나. 정말 미국에서의 승리는 그냥 잠깐 중간에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냥 체크 정도지 그걸로 만족하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그 연출 해주신 말씀 그리고 계속 이 평상시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역시 우리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가 어느 때냐 제가 느끼는 거는 심각한 때구나. 정말 2020년까지 3년이구나. 그 전에 한 6, 7년 남았을 때도 2020년 그거 될까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4년을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그 7년 전, 그러니까 전체 7년 중에서 4년 전이나 이제 지금 현재나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얼마나 내 일같이 느끼냐. 얼마나 나는 이 한국의 운명을 놓고 이 한국 조국의 앞날을 놓고 생각했냐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우리 2세 영은이가 거기서 같이 희생을 당했죠. 그랬을 때 정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2세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보통은 탕감이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참 깝깝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국 정부 상황이 엉망이잖아요. 갈수록 엉망이죠. 청문회고 뭐 특검이고 뭐고 간에 나오는 얘기라고는 진짜 기가 막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정말 막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구나 다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불신감이 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런 한국 안에서 정말 20대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좌절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커서 정말 한국에서 아마 나중에 저도 연계에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촛불 시위하면서 그렇게 날밤 지새고 그 추운 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큼 내가 간절하게 이 나라의 앞길을 고민했느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했느냐 했을 때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뜻, 섭리, 참 부모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자체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감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일인데 하나님의 조국의 일인데 내 일같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딴 동네 일같이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가정연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나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의 악기를 가장 생각해야 되는 내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이 축복가정으로서의 내가 오히려 뭐 누군가는 한국 국민들이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게 심각하게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절절하게 못 느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뵈니까 국가복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뜻을 모르는 정치인이 할 수도 없죠. 뜻을 모르는 마음만 가득한 애국심만 가득한 일반 국민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길을 못 찾아서 지금도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뜻을 알고 하늘의 섭리를 안다는 우리 가정연합에서 있는 나는 축복가정인 나는 어찌할 것이냐. 아 문제가 심각하다. 기관적인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서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살리려고 참 부모님께서 정말 아버님께서 사랑하던 이 나라를 살리려고 내가 지금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구나. 걱정하지 않는구나. 말로는 하나님의 뜻 2020년 뭐 국가복귀 얘기하지만 나는 그게 내 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못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에 가기 전에 워터게이트 선언문을 평화경을 훈독하다가 읽게 됐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2주년 주제가 그 워터게이트 선언문에 나오는 그 세 가지였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되라.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 선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딱 읽어내려가는데 참 아버님께서 그 미국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안에서 지금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분열되고 서로 상처받고 언론에서는 정말 온갖 소리가 다 돌고 물고 뜯고 있는지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똑같은 현실을 아버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소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의 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거의 뭐 1년이 넘도록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참 아버님께서 이제 그 선언문을 내셨고 그 선언문에서 정말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 미국 백성들, 국민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를 설명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이 어지러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내가 이 말씀의 어떤 깊이 숨겨진 내용을 더 열심히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든 현실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웃자는 말로 웃자는 말로 지나가면서 그 들은 얘기는 이제 그 여성연합 전체는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 공문 내용을 얼핏 들으셨는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아 여성연합의 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뭐 찬성하는 거냐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런 뜻으로 내가 읽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셨나.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되냐. 근데 솔직히 제가요, 이 워터게이트 선언문을 처음 읽을 때 그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끝에 가서 그 찬엘 부모님께 정말 기도 정성 들여가지고 한국에 2주간 특별히 미국 순회기간 중에 2주의 기간을 빼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기도 정성 들여서 받은 답이 그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딱 들으면서 아, 한국 국민들에게 또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참 부모님의 뜻은 이렇다고, 참 아버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억울하게, 정말 100% 억울하게 된 거라고 이게 증명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 되라고 할 수 있겠냐.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대통령을 용서하는 게 가능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은 받아야지. 그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줄줄줄 잘 읽어 내려가다가 끝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잠깐만 이거는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라고 소개했다가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은 대통령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냐고 이거 오해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가장 첫 번째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미국의 공동 책임이다.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껴라, 미국 국민들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아버님의 말씀. 그렇지, 이 한국의 현실이 과연 특정 지도층의 부정부패에만 우리가 책임전가할 수 있냐.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근데 사실은 우리 전체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는 공동의 책임, 그러니까 연대죄죠.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그 일화를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화를 읽으면서 아버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서로 간에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고, 정말로 돌을 던지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서 아, 일단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놓고 아, 저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했네, 아니네 억울하네, 대통령 옆 사람이 잘못했네, 대통령 잘못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숨긴 정당이 잘못했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런 대통령을 뽑아준 투표자들이 잘못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누가 했냐 했을 때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결국은 내 잘못이라는 느낌보다는 누군가 외부에서 잘못했다고 찾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잘못했다고 하긴 뭐하지만 근데 그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성향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았을 텐데, 그 정당이 잘 알았을 텐데 왜 그랬대? 라고 저도 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딱 들으니까 그래, 나한테 돌을 던진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반성을 시작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서부터, 내 잘못은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죄 하나 없어서 그 죄 지은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참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아버님께서 구구절절 정말 한국에 갈 길을 은혜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머니께서 지금 한국에 갈 길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축복가정이 교육시켜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나는 뭐 했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갈 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가도록 우리는 교육 안 시켜주고, 뜻을 몇십 년 전부터 알았는데, 참부모님의 뜻은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참부모님은 60년 성원하셨으니까 역사는 그렇게 60년 참부모님 섭리 공식이지만 원리가 나온 게 언제냐 했을 때 이미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작한 역사고 섭리 역사고 우리는 누누이 배웠고
억지로 훈독 회장소까지 끌려가면서 대규모 집회까지 끌려가면서 앉아갖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뭐하고 이 정치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 뭐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할 때까지 뭐하고 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뭐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돌 던지고 있나라는 생각하니까 이거는 적어도 가장 큰 근본은 우리 가정연합이 책임 못한 죄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뜻을 아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특히 가정연합의 책임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한창 그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셨냐. 뭐 한간에 갖가지 소문이 떠돕니다. 근데 뭐 머리를 두 번이나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떠돌고 보통은 가장 유력한 거는 뭐 무슨 시술을 하셔서 어떻게 못하셨을 거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스터리한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도 아이들은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게 2014년도였죠. 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아, 2014년도에 우리 가정연합은 어땠더라?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그해 여름 성화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 한창 세포분열하고 있었죠. 상처받은 거 추스려지지 않고 물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안하고 막막하고 근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내용들은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서로 간에 분열하게 되고 못 믿게 되고 혹시 그쪽은 딴 쪽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우리 사이에서 그러고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는 해였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성화절 주제가 그 세 가지였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왜 세월호에 영은이가 들어갔는가? 왜 2세 여자아이가 거기에 들어갔는가? 그 나이가 다 16세, 17세 가장 순수한 나이잖아요. 뭐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면 해와가 선악과 따먹기 직전 그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왜 다 그렇게 어이없이 다 갈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우리 축복가정 자녀 2세는 왜 들어갔나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 연관없다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의 이거는 제 개인의 해석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분열하고 중심을 잃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영적인 정신적인 중심이 돼야 될 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될 이 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외적인 현실의 그 영향과 여파가 안 나타난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2017년이고 2016년 말에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도 우리 2세 아이가 있긴 했지만 그 2세 아이조차 없었다면 정말 딴 나라 얘기처럼 들었을 것 같고 참 안 됐네. 누가 잘못했네. 아 거기 세월호 그 관련돼서 운영하신 분들 왜 그랬대. 또 부정부패네.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이 외적인 현상 세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적인 축이 어디에 있냐. 그게 우리 가정연합이라면 우리는 뭐 했냐. 중심을 우리가 잃었구나. 그러니 이 나라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앞장서서 길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조차 갈 길 모르겠다고 헤매고 잃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니까 이 워터게이트 선언문을 읽고 나니까 아, 2014년에 세월호의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가정연합의 어떤 내적인 중심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심령의 기준, 심정적인 축을 봤을 때 절대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은 2016년도에 그 정부의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그게 다 터졌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2년간 우리가 제대로 뜻을 알렸으면 이 한국 사회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다른 길이 있었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헤맸습니다. 한편으로는 추스려 나갔지만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니네들이 진짜 안 헤맸니?
했을 때 아우 진짜 열심히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준 잡고 왔습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갖고 너는 섭리를 그렇게 네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난데 과연 내가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거는 결국은 나는 가정연합에 우리들의 책임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2016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 계속 있냐. 진짜 다음번 대선 대통령 누가 될까요? 하는데 반기문 씨가 나온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죠. 되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이 국민들의 현실. 누가 나와도 다 똑같아.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근데 누군가 또 뽑겠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도 안 보이는 이 사태. 이걸 볼 때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럴까 했을 때 아버님은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미국 건국 200주년이 온다고 몇 년 안 남았다고. 근데 왜 미국 건국 200주년을 앞두고 미국에서 이렇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냐. 그거를 아버님은 하나님의 미국 국민 전체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또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자. 북한에서는 핵무기고 난리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빈곤하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더 심할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그 전에 시간을 두고 20년 전부터 어떤 진행되어 온 얘기를 들으신 거지만 지금은 북의 현실은 더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북은 그렇고 남쪽은 이 모양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나온 거는 통일 대방론이 나올 때만 해도 한국이 통일되면 정말 세계 최강국이 된다. 물론 통일 비용도 들겠지만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장점, 남한의 장점을 이용하면 진짜 한국은 진짜 G20이가 아니라 정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좋긴 한데 어떻게 돼야 될지 막막하고 사실은 안 되면 갈 길도 없고 참담하고 이런 상황인데 딱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크나큰 축복과 희망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을 아버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해석한다면 이거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다가올 큰 뜻을 놓고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늘이 시험하시는구나. 준비됐느냐. 하늘이 준비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됐느냐. 분명히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죠.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하늘이 처음부터 건국부터 작정을 하시고 메시아를 재림 메시아를 위한 그 환경권으로서 그리고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뜻을 최대한 빨리 확산시키기 위한 그 기반으로서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축복해서 키우신 나라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늘 미국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전 세계 어려운 나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100년이 되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노예제도 때문이죠. 하늘이 작정을 하고 원주민이 있는데도 이주민들을 데려와서 주인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미 이 땅에 주인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겠냐. 하늘은 그걸 왜 방관했겠냐. 주인 몰아내고 뺏은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줬다기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희생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은 전체 목적을 위해서 미국을 하늘 뜻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늘은 이상세계가 됐을 때 이렇게 오색 인종들이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알록달록 예쁘게 살아가는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서 차별 없는 나라로서 이렇게 살 거라고 보여주고자 한 그 모델 국가로서 미국을 세우셨다고 아버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미국이 인종차별을 하죠.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갈 길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건국 100년 이후에 남북전쟁의 의미라고 아버님이 설명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200주년 기념이 다가오고 있는 몇 년 전 미국 시민들은 큰 시험에
도달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래오래 기다렸다고 누군가 이 나라의 뜻 있는 지도자가 하늘 앞에 그 답을 구할 수 있기를 인간의 눈으로 횡적으로 답을 찾지 말고 종적으로 하늘을 붙들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다렸다고 근데 안 나타났다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특별정성 들으시고 결국 워터게이트 선언문까지 내시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은 이런 혼란 속에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답을 찾을 거냐. 정치적인 개혁으로 뭐 경제적인 혁신으로 글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린 희망을 안 갖고 있죠. 그랬을 때도 역시 어머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시죠. 참 부모가 중심이 돼야 참 부모님 뜻을 따라야 참 부모님을 모셔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건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오히려 다 흔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심축을 제대로 세워주면 알려주면 교육 제대로 하면 갈 길이 열릴 거라고 어머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절절하게 와닿았냐 했을 때 저는 아직도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워터게이트 선언문 말씀을 보건대 하늘을 중심 삼고 가라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한국의 중심은 역시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참 부모님이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고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는 참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냐 했을 때 역시 가정연합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 결국은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켜봤고 그러면서 어머님의 모습 그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뵙고 그러고 나니까는 돌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아 앞으로 계속 더 바쁘게 일하는 것밖에 노력하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어떻게든 정말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 한 해의 실적을 내야겠다 그러나 그 실적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연합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했습니다 그래 너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이 축복하신 이 선민의 이 지위를 끝까지 영광되게 우리가 본을 보여서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그 후손들 축복가정 2세대, 3세대, 4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는 것밖에 길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리로 사실은 머리로 강하게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 참 어머니께서 비상전시체제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계세요. 비상전시체제 이미 전쟁터예요 여기는요. 3년 남았고 국가복귀라는 고지탈환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머님께는 그게 너무 심각하고 절박한데 나는 아직 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헤매는 것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거 다시 중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루하루가 잘 보내면 보람 있겠지만 제대로 못 보내면 시간 가는 게 나중에 무서워질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아버님 말씀 중에서 정말 국가복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의 세계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께도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국가복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소원하셨던 그 내용 우리가 잊고 있는 내용 안 그러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한쪽에 덮어뒀던 내용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의 세계 2002년 10월 16일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가 피땀을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지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지키는 가정이다. 따라서 내가 참부모님 앞에 효자되고 국가 앞에 충신의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없이는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소망에 찬 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이상향을 그리고 생활로 의의 법도를 세우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아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상의 나라, 통일의 나라입니다. 만민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도 협조하고 종족도 민족도 세계도 다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을 통일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뜻을 기필코 이 지상에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계 만민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섭리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지상에서 국가를 복귀하는 일을 자기 생애에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여러분은 영계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통치된 실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내 생에는 비참한 생애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런 한 날을 위해서는 수천 날의 희생을 투입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여러분은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외국인을 움직여서라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못하면 외국을 통해 포위 작전을 해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아버님께서 또 나라가 국가 복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또 설명을 하셨고 그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겠죠. 뭐 설마.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을 당했습니다. 모르지요. 내 당대 일은 아니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남아있고 내 후손들이 남아있고 이 한국 땅이 남아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이고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국가복귀 얘기하시면서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이고 우리 축복가정들은 또한 선민이고 선민들이 책임 못하면 축복을 받은 이상으로 그걸 다 탕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참 부모님의 책임 다 끝났다라고 아예 실체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책임은 항상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책임하고 연계 올 수 있겠나 이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느껴요. 아버님이 국가복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다만 내 생애의 소원이 국가 그 나라에서 한 날이라도 살다 가는 거니까 국가 복귀 해달라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필코 이루어야 될 단계고 그리고 또한 문제는 국가가 없으면 후손들이 전통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안정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언제나 내가 억울하더라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고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고 설명하신 아버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아 자식들 생각하니까 내 10살도 안 됐던 때죠. 그때 그 막내 아들 철없는 막내 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해주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훌륭한 엄마는 아닙니다. 다섯 아이들 보면서 내가 참 엄마로서 부족하구나. 나는 어째서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가장 100%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부분들이 항상 퍼센트가 많이 남아있을까.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우선으로 위해주고 쏟아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남아있는 걸 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사실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는 이제 다섯째의 엄마가 된 나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부모로서 성장을 했구나,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저는 지금도 걱정합니다. 사람 앞일은 모른다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무사하게 100년을 살 수도 있겠지만 100년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다섯인데 큰애는 고2예요. 이제 고2가 됩니다. 막내는 11살이에요. 그럼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주게 된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자꾸 이렇게 운동 부족으로 삐걱삐걱 하니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자식들한테 뭘 남겨줘야 되지? 물론 가장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인간으로 키워야지. 그거 중요한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환경적으로 너무 결핍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생각하면서도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아이는 다섯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여섯 가지다. 그럼 나는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누구한테 주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집 사는 시너리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집은 그 집 부모가 있는데 내가 뭘 생각하니까 하나가 남죠. 그러면은 가장 큰아이 장남?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돌보라고? 근데 혹시 알아요? 걔가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딴 데다 딴짓 할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가장 어린 막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엄마의 이런 마음으로서 두고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든 그 마음의 본질은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민으로서 눈 떠보니까 얼렁뚱땅 축복받고 보니까 선민이라는데 어떻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어영부영 뜻은 알았는데 참부모님은 알았는데 사랑은 받았는데 이게 까맣게 잊혀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망가도 항상 마음에 남잖아요. 양심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날 아침에도 여러분도 오셨지. 안 그러면 왜 오시겠어요 여기. 할 일도 많은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부모님의 외적 표현이 어떻든 간에 결론은 아, 내가 영계 가기 전에 내 자식들이 잘 자리 잡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참 어머님 참 아버님을 뵀을 때 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정말 야단도 치시고 우리가 못하겠다는데도 힘들어서 막 쉬고 싶다는데도 더 가야 된다고 등 떠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매정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또 내모시나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도 느끼게 되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봤을 때는 힘들지만 이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이 고개를 어떻게든 내가 있을 때 끌어서라도 넘겨줘야 내가 영계 가고 나면 더 쉬운 길로 갈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참부모님 책임 다 끝나셨는데 국가복귀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께서 당대에 국가복귀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국가복귀 한다는 말, 참부모님을 모시라는 말이 내가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참부모님이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그 말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부모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가정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해가 되려면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미국 보세요. 주마다 정말 동성결혼 허락하고 있죠. 이상하게 소수자, 뭐 성소수자 보호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얘기해도 되는데 다수의 의견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얘기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는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2세대, 3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초창기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부모하고 인연 끊고 내 이 길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온 길을 남겨놓고 갔을 때 그 뒤에 남아지는 후손들이 제대로 남아지지 않으면 그 고생하는 게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가끔씩 그렇습니다. 정말 뜻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자녀들이 뜻을 모른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선배님들을 볼 때 나도 덜커덕 겁이 나요. 더군다나 참부모님의 직계에 손자 손녀들이 돼갖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겁이 납니다. 근데 나는 여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커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가서 친구를 사귀어도 정말 뜻 앞에 가까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하고 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어머님께서 연초부터 왜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강단을 붙들고 힘을 그렇게 주어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키셨나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선민으로 지금 책임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선민으로서 책임하라고 큰 복도 받았는데 안 하면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겠구나 생각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나. 오해를 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이 죽음의 고비는 넘어가야지 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다면. 그래서 정말 저는 어머님이 정말 절박하다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심하게 심각한 표현을 쓰실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표현하실 때 온화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심각한 건데 했는데 1월 3일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옆으로 앉았었기 때문에 어머님 그 옆에 모습을 뵀거든요. 저렇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나. 단지 아버님께 효도하자는 얘기 이상이겠구나. 선민인데 선민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냐 했을 때 저는 조국이여 빛나라 그 말씀을 사실은 생각하게 됩니다. 78년 10월 19일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다른 데서 읽어드렸습니다. 한국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한국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근본은 출발은 하늘이 세계 앞에 하늘의 어떤 예를 들면 정권대사같이 특사같이 대표로 하늘의 대표로 보내는 사람을 누더기 입혀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을 부강하게 발전시켜서 모범이 될 수 있게 내보내려고 한국을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해서 키워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새마을운동은 물질적인 개념, 새마음운동은 내 영혼을 잘 살게 하는 운동으로 충효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새사랑운동 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시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벌일 운동은 새사랑운동입니다. 새사랑운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새사랑의 극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세계와 나라와 동포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이 새사랑 운동을 하는 데서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만이 살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운동은 반드시 망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운동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 전성기를 향유한 로마가 자기중심주의의 자기주의에 날뛸 때 그 제국도 그 내부에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 영토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위세가 온 세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 축복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계 식민지 정책이 자기중심이 되었을 때 영국의 쇠퇴는 가을 낙엽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새사랑운동을 못한 데서 쇠퇴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급선무는 자각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민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이 잘 살기 위한 선민이 아니라 세계를 잘 살게 만드는 선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한데 뭉쳐 이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우리 조국과 같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가 된 자리에서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며 조국의 영광도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선민이구나. 축복가정도 선민이고 축복가정 2세, 3세 다 선민이구나. 근데 이 말씀 읽기 전까지는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축복가정 자녀 2세로 컸고 2세기 때문에 특별하고 혈통적으로 다르고 원죄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그런 선민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린 결론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뜻을 알고 참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선민이구나. 단지 한국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선민이구나. 그런데 그 선민으로서의 의식과 자각이 없다면,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의 갈 길은 이스라엘 민족 이상으로 비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7년 초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모님의 사랑, 제가 옆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앞으로 남은 3년이 우리에게는 정말 새롭게 다시 각성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혼자서 하지 말고 다 같이 가야 될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다른 때보다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참 어머님의 미국 일정을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느꼈고 아버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자꾸 확인을 하게 되니까 더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생 정말 부모님 따라오면서 많이 다 내놓고 포기하고 정말 뜻만 바라보고 오셨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목적지가 남아있다는 것, 국가복귀뿐만 아니라 세계복귀까지 말씀하시는 어머님인데 그러나 그 첫 단계가 국가복귀라는 것, 적어도 국가복귀를 해야 우리가 한숨 한번 쉬우시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버님께서도 영계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 축복가정은 선민들이다. 인류 역사상 참부모님을 통해서 제대로 찾아진 선민들이라는 것.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정말 이 연초부터 여러분들께 아마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옆에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강의 들으셔서 알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고 저는 어디까지나 하늘의 어떤 뜻을 믿고 부모님의 그 뜻을 믿고 다만 내가 사심을 가득 채워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정말 하늘을 감동시켜서 영계가 정말 전면적으로 정말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더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 영계가 함께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나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쉽게 하늘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교육하라고 했을 때, 알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랬을 때는 뭘 알릴 거냐? 뜻을 알리고 부모님을 알려야 되는지 알아야 알리죠. 그러니까는 역시 더 열심히 훈독하고 우리 참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배워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담아서 하늘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인 역할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한국의 이 현실을 남의 나라 얘기 보듯이 하지 말고 내가 한국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주인인데 내 집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난 어떻게 할 거냐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또한 그렇게 같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더 힘내서 같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특별히 정성 들여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이 단상에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렇게 역사의 결실체로서 축복가정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날을 꿈꾸시면서 섭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늘 부모님, 그 뜻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제치고 평생 하늘의 뜻과 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이어서 전 인류를 하늘 품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돌리겠다고 일선에 서 계신 참 어머님을 뵈면서 저희들 자녀된 입장에서 더욱더 힘내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야 될 2017년의 새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이미 당신 앞에 저희들 맹세한 바가 있고 참 부모님을 만나고 이 뜻길을 선택하여 들어온 선배님들부터 이미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뜻 안에 있는 2세대들, 3세대들 그 누구든지 간에 저희들 마음 안에서, 본심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늘 부모님을 저희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 부족함을 사랑과 격려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 개개인을 놓고 볼 때 6천년 전에 하늘 부모님이 희망하셨던 그런 아들, 딸들의 모습에 저희들 아직 다가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천일국 기원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다시 해주셨고 2016년도에 4대 성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결의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변에 나눠주고 실천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한국 땅에 하늘 부모님의 고향으로 조국으로서 이 세워진 한국 땅에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 부모님 모시고 주인으로서 저희들 누구보다도 이 한국을 사랑하고 나아갈 길을 염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코 하늘이 사랑하시는 축복 자녀로서 하늘이 사랑하시는 선민으로서 축복해 주시고 선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부끄러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시 새기고 다시 시작할 것이고 조그만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도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당신께서 지켜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최종 목적지까지 하늘이 완전히 안식하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노력하면서 열심히 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특히 이 천복궁 성전은 이 한국의 중심으로서 이 가정연합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누구 앞에서도 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지켜온 이 자녀들을 당신께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앞에 당신이 기쁘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하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초에 하늘 앞에 국가복귀를 위해서 맹세하고 시작한 이 한 해입니다. 저희들 그 맹세한 것은 기필코 지키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무뇌진 채연아 가정의 이름으로 부과하며 하려 했습니다. 아주